오늘 일본 증시는 니케이 지수가 38,807선으로 어제보다 0.54% 상승하며 출발합니다. 거래 시간이 연장된 첫날인 어제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미국 대선 결과를 앞두고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하자 니케이 지수도 이 훈풍을 이어받았습니다. 토픽스는 2,678선으로 소폭 오르면서 출발했고요. 달러엔 환율은 152엔대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지난주 이라케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4위는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디스코입니다. 지난주 30일 나스닥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강세를 보이자 일본 반도체주도 이 훈풍을 이어받았습니다. 또 미국 국채금리가 후퇴한 점도 상승에 힘을 보탰는데요. 특히 디스코는 11% 넘게 급등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MS와 메타의 세부 실적에 대한 실망감에 나스닥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모두 급락하자 연이어 하락했는데요. 불안정한 전망에 매도 우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2위는 니케이 지수의 수익률을 따르는 넥스트 펀드 니케이 225 ETF입니다. 지난주 니케이 지수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호실적엔 같이 올랐다가 불안정한 전망에는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또 우에다가조 일본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의지를 재확인한 점도 증시에 부담을 줬습니다. 이에 이라케미가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미국 장기채 엔화헤지 ETF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엔화도 요동쳤습니다. 지난주 초반엔 엔화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러나 우에다 총재가 금리를 동결한 이후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이면서 엔화가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주 초반엔 매수세가 거셌지만 주 막판엔 다소 꺾였는데요. 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엔화의 향방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이기면 엔화 강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엔화 약세가 될 것이란 분석인데요.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일본 증시에서 주목받은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은행은 지난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인 단기정책금리를 0.25%로 동결했습니다. 대내외적인 정치 불확실성 때문인데요. 앞서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자민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했고 또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도 높아졌죠. 향후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 엔화의 흐름도 바뀌는데요. 그러나 우에다 총재는 인상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는데 경제 물가 전망이 실현된다면 그에 따라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실질금리가 매우 낮기에 계속 정책금리를 인상해서 금융 완화 정도를 조정할 것이란 의견입니다. 다음은 도요타 소식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3분기 예상 경상이익이 6조 엔, 한화로 약 54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요타는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목표치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상반기 세계 판매량이 감소했고 또 10월 미국 판매량도 전년 대비 5.5% 줄면서 현대차와 기아에도 밀리고 있습니다. 이에 도요타는 북미에서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 신공장 설립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일본 기업들이 줄줄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내일은 닛산 자동차, 금요일에는 소프트뱅크 등이 공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증시가 어제부터 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됐습니다. 오후 3시 30분에 마감되는데요. 70년 만에 거래 시간이 늘어나면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장애에도 더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한 일본 상장 기업들도 투자자들의 매매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장중에 실적을 공시할 것으로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에 힘입어 최근 변동성이 커진 니케이 지수가 조만간 4만 선을 돌파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일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